이거야지. 애기다 애기. 엄지가 힘을 못 받지. 여기가 막힌가 못 들어가. 아무리 밑으로 가도 이게 무너지면 안 돼. 이미 힘 쓸데없어. 그대로 써봐봐. 그렇지. 이게 엄지가 약해서 이런 건가? 신경을 못 쓰는 거. 아, 엄지 신경 안 써. 이것만은 이건. 그러니까 지금 아. 상대적으로 엄지가 네. 밀리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맥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를 요 면의 안쪽으로 네. 아, 아. 셋업 자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아. 그래야 첫골이 살고 네. 그렇죠. 얘가 이 안쪽에서도 이렇게 그렇지. 아. 그거 유지하고 그대로 가고 있어. 이렇게 해서 아. 내고 측면으로 땡기기보다는 겨드랑이 늘어나야 돼. 돌지 말고 왼쪽에 낮추고. 자, 끌고 간다기보다는 여기서 하체가 밑으로 살짝 들어가면 돼. 그렇지, 굴리게. 아. 계속 얘가 뒤로 가잖아. 아, 네. 덮는다고 생각해. 그렇지, 이렇게 돼. 손바닥 누르지 말고 면접지. 오케이. 여기 덮여져, 이렇게 돼. 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얘가 나와야 돼. 아. 그냥 바깥쪽에서 접어줘야 돼. 네. 왼쪽이 근데 빠져 이렇게. 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접히지. 팔은 떨어지고 빠지는 거야. 이렇게 돼야지 뒤에서 이 걸리잖아.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손은 넘어간다. 난 지금 첫골이 받쳐 있지 그대로 있었나요? 네. 집어넣으면 무너져. 아. 확 빚어 그냥. 네. 뭘 걸어놔야 돼. 이제 내 엄지. 네. 이 부분 느껴봐봐요. 네네. 지금 손바닥 안에서 오죠, 느낌이. 둘. 오, 걸려볼까요? 네. 거기다 촛불까지. 아, 그러면 탁 걸려. 네. 이게 안 되면 손목은 무조건 무너져요. 와, 이게 탑이야, 탑. 엄지가 그 아예 제가 활용을 아예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엄지를. 못하는 거. 간다고 하는 계절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신경 쓰니까 지켜야 될 축이 있고 그게 된 상태에서 들어가지 1단계, 2단계가 되는 건데 2단계 될 때 1단계가 사라지니까 얘가 더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가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단계 되고 2단계 되고 3단계 가려면 1단계, 2단계가 받쳐줘야 되는 일이 없어.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3단계니까 와, 그 상태에서 100날 해봤자 세질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무게 많이 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네. 어차피 여기 무너지면 무게고 뭐고 다 깨져요. 하나만 드세요. 지금 누구가 영상을 하고 나올 거야. 네. 만약에 여기서 살짝만 네. 있어볼까요? 네. 이렇게 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팔이 어떻게 벌어지? 그죠. 벌어는 상태에서 왼쪽이 밑으로 들어가지면 저 팔꿈치 잡아. 왼쪽. 네. 아, 이거랑. 그러니까. 다들 완전 다르죠. 그렇죠. 네. 아. 어, 이거 PT 30분 못 하겠는데? PT 이렇게 안 하지? 못해요? 못할 것 같은데? 살살. 그래서 그게 유지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들어가야지. 아, 네. 힘이 더 올라가면 또 깨져. 와, 근데 한번 잡아보시고 바로 문제점을 바로 파악해 주시네. 애들끼리는 그거를 자세히 서로 피드백이 안 되잖아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약하지? 아, 예. 근데 상대는 점점 세가. 그럼 걔네들은 뭐냐면 이제 자기만의 그게 있는 거야. 우선순위 그리고 지켜야 될 거 그런 것들이 체계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얘네들 1, 2, 3단계가 쫙 연계가 되니까 세질 수밖에 없죠. 근데 뭐 1단계든 2단계든 뭐가 비어. 이게 받쳐줘야 위에다 건물을 질 텐데 그게 안 되니까는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지어질 수가 없는 거지. 무너지는 걸 몸이 아니야. 아 이거 진짜 해보니까 PT를 배워야 되는데. PT를
이렇게 포인트 하나씩만 알아서 그것만 잊지 말고 연구를 해도요 2-3개월만 지나면 엄청 달라져요. 그럼 이거를 혼자서는 어떻게 훈련할 때 어떻게 생각? 훈련을 생각하지 말고 그 감각을 어떻게 내가 내 걸로 만들까를 생각해요. 그게 대구 훈련이에요. 대다수 보면은 자기가 훈련하다 엄한 방향으로 가서 그 뜯어고치는데 몇 배가 다시 자 지금도 이쪽에서 살짝 뻑뻑 소리 나죠? 났어요. 이게 데미지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데미지가 나냐면 락이 안 걸리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얘 힘으로만 잡고 있으니까 조금만 무너져도 관절들이 힘든데 여기서 더 만약에 슬립이 나서 이렇게 되면 크게 다치고 위쪽은 제가 안 줄게요. 이렇게 데미지가 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각이 무너지면 네. 또 데미지가 니까 힘을 약간 유두리를 돌려야 돼. 아. 그래야지 안 다치는데 항상 풀로 쓰잖아요. 네. 그냥 도 아니면 뭐야? 이기거나 가든가. 저 이제 방금 터지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한두 번 어택 때려가면 그러면 다칠 거예요. 자, 천천히 가보세요. 천천히. 그렇죠, 이런 느낌인데 지금 보면 여긴 신경 쓰는데 얘가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와, 이런 거 봐봐요. 네. 힘 많이 안 줘도 돼요. 네. 이 느낌하고요. 네. 겨드랑이 딱 붙였지? 네. 몸이랑 하나가 되고 안과 밖이 있고 회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잠긴 상태에서 여기를 생각해. 얘가 빠지면 나가리. 그렇죠. 팔 각 바로 벌어지지. 이쪽에서 측면으로 엄지 잡고 전환한 상태에서 얘를 회전시켜가지고 겹쳐야 돼. 팔 내세요. 이제 돌지 말아요. 그렇지. 이렇게 가는 연습을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여기 움직이게 돼. 네. 이렇게 돼야 돼. 밑으로 세면 얘 치겠죠. 네.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땡기지 말고. 덮는 거. 땡기는 건 안쪽으로 땡겨놓고. 그렇지. 그럼 이런 모션이다. 그렇지. 와, 이거 뭐야? 어디가 힘들어요? 여기 없어.